Hence, it was very disappointing to discover that you went on the leave without giving them any information about the projects that you were handling. Hence, 자, 연결사들은 무조건 알아놓는 게 좋죠. 그러므로, 따라서, 그런 이유로 라는 뜻입니다. 그러므로, 따라서, 그런 이유로.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뜻의 therefore, does, 그리고 또는 as a result, 와 같은 다른 연결사들로 바꿀 수 있겠죠. 그리고 다시 it이 나왔는데 이것도 가주어입니다. 가주어고, 그리고 진주어가 여기도 to 부정사죠. 여기 문장 끝까지가 진주어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매우 disappointing 유의할 게 disappointing 현재 분사로 쓴 형용사가 와야 되죠. 실망스러운 즉 실망시킨다는 거죠. 누군가를. 그래서 실망을 시키는 즉 실망스러운 현재 분사 형용사가 쓰여야 됩니다.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. 뭐 하는 것이 to discover 알게 된 것이 discover 하면 뭐 알아내다 발견하다 라는 뜻이죠. 그래서 알게 된 것이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. 뭐를 이 discover의 목적어 자리에 온 접속사 대신 낀 명사절입니다. 접속사죠. 얘가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 동사 와야 되겠고 discover의 목적어 절이 끈다고 했죠. 그래서 목적어 절이 끈 접속사 대신 생략 가능한 됐습니다. 자, 무엇을 알아냈냐면 당신이 그 휴가를 떠난 것을 이 명사로 써서 뭐 여행을 가다 하면 go on a trip 이렇게 on 뒤에 쓸 수 있습니다. 뭐 소풍을 가다 하면 go on a picnic. 여기서는 휴가죠. 휴가. 그래서 당신이 그 휴가를 떠났다는 거 without 썼죠. without 전치사니까 뒤에 동명사 또는 명사구 와야 되죠. 뭐뭐 없이. 자, 뭐 없이 그들에게 주지 않고 뭐를 어떠한 정보도 뭐에 대한 그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그리고 또 that you are handling 왔죠. 자, 여기 대신 목적격 관계 대명사 대시죠. 관계 대명사 대십니다. 왜냐면 대뒤에 보니까 you are handling 하고 이 handle이 다루다, 처리하다 라는 뜻인데 이 handle의 목적어가 생략된 형태죠. 무엇을 다루다, 무엇을 처리했다 할 때 이 핸들의 목적어가 생략된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. The project를 수식하고 있죠. 그래서 당신이 이 다루고 있었던 그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어떤 정보도 그들에게 주지 않은 채 이거죠. 그들은 여기서 알아본다면 이 정보를 누구에게 주어야 되냐면 그 팀 멤버스들에게 주어야 했던 거죠. 그래서 그들은 팀 멤버스, 당신의 팀 멤버스를 가리킵니다.